여러분 안녕! 에고박스의 다혜예요. 오늘은 재미있는 미술놀이 25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나미가 왔네요. 나미가 과연 어떤 쪽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두 글자고요. 이걸 보면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귀여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즐겁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보면 엄마가 많이 보지 말라고 혼내기도 해요. 두 글자. 짠! 만화입니다. 만화를 볼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로봇이라고요? 예, 로봇도 진짜 멋있죠, 만화에서. 근데 우리가 만들 것은 만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이 막대기만 있으면 정말 예쁜 것들이 나와요. 정말 재밌는 것들이 빡빡 이렇게 진짜 생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예쁜 것들이 나와요. 세 글자입니다. 땡땡봉. 짠! 요술봉입니다. 요술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에고박스에 들어있는 것. 이게 뭐지? 이건. 이거는 나무예요. 그리고 기다랗게 생겼습니다. 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맞으신 분. 나무 막대기입니다. 뭐일까요? 짠! 가위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색깔이 엄청 많아요. 비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닐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걸로 정말 예쁜 것들을 많이 접을 수가 있어요. 색종인데 홀로그램 색종이에요. 반짝반짝거리는 색종이입니다. 이건 엄청 길어요. 길고요. 이거는 예쁘게 묶을 수가 있는데 노란색이에요.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지? 이 친구는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고 테이프처럼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짠! 리본끈이에요. 엄청 길어요.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로 나무도 붙일 수가 있나요? 나무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붙이는 것입니다. 되게 투명해요. 이것도 비닐 안에 들어있어요. 비닐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 봉투를 한번 열어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지? 그리고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거리고요. 뒤에 스티커식으로 되어 있어요. 짠! 페일트지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페일트지. 나미가 이렇게 박스에
박스에다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이 반짝반짝거리는 페이트지 보세요. 진짜 반짝반짝거리죠?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분홍색을 막대에 감아서 하면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분홍색 요술봉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일단 이 페이트지를 여기에다가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트지를 얼마나 잘라야 될까요? 페이트지를 한 이 정도만 잘라도 확 감아질 것 같죠? 막대기가 얇으니까. 그래서 페이트지에 여기 뒤에 선이 있어서 자르기가 정말 쉽습니다. 저는 이 선대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쫙 떼면 짜자자잔. 막대기 이제 감아봅시다. 끝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문질러지면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가 붙는데 잘 붙었을라나. 짠!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엄청난 힘으로 눌러주고 이제 여기도 남았죠? 여기도 이제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쫙 떼주고 이렇게 막대기가 분홍색 반짝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분홍색 반짝이를 입었어요. 페이트지를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술을 부리려면 이거를 딱 했을 때 정말 예쁘게 찰랑찰랑거리면 더 예쁠 것 같죠? 그래서 이 홀로그램 색종이가 있습니다. 홀로그램 색종이는요, 이렇게 색깔이 많습니다. 그리고 끈을 달아서 이 반짝반짝거리는 색종이들을 붙여주겠습니다. 리본꽃 3개를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끝에다가 붙여주면 짜라라라 찰랑찰랑거리네 요술봉. 근데 만화에서 보면
요술을 딱 부렸을 때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홀로그램 색종이를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끝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를 붙였는데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슝. 이제 하늘색을 붙여주겠습니다. 두 개를 붙였어요. 이제는 분홍색. 요술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근데 요술봉 왜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259번째 시간입니다. 시의 제목은요, 태풍이라는 시예요. 태풍이 휘젓는다. 그래서 이렇게 애고가 태풍을 잡고 막 휘몰아치는 이 태풍을 잡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애고의 여유 보이십니까? 이렇게 휘몰아치는 태풍에서 손을 흔들 수 있는 여유는 이 마법 같은 요술에서 나옵니다. 이 요술봉 한번 제가 요술봉의 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뾰롱뾰롱 뾰로롱. 뭐예요? 요술을 부려서 이 친구가 나왔어요. 뾰롱뾰롱 뾰로롱. 엄청난 게 확확 이럴 줄 알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없애줘라. 짠! 뾰로롱! 요술봉의 힘은 그리 강력하지 않았답니다. 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빠잉.